자, 이번에 살펴볼 것은 클래스 리스트라고 하는 프로퍼티인데요. 이게 훨씬 더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? 자, 어떻게 쓰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클래스 리스트는 편리한 만큼 조금 더 사용하는 게 까다롭습니다. 자,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죠. 자, 우선 제가 준비한 예제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는 걸 통해서 클래스 리스트 값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좀 여러분들이 직접 만져보실 수 있도록 제가 버튼을 만들어봤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코드가 너무 번잡스러워져서 제가 그냥 직접 하나하나 코딩을 하면서 이 클래스 리스트라고 하는 저 프로퍼티는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activ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document.getElementById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 중에서 바로 이것 id 값이 active인 저 엘리먼트 계속 반복되니까 지겨우시죠? 자, 저 엘리먼트를 선택했고요. 자, 이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리스트라는 프로퍼티에 접근을 해보면 바로 이 클래스 리스트라는 프로퍼티는 DOM 토큰 리스트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있죠. 즉, 클래스 리스트라는 프로퍼티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는 DOM 토큰 리스트라는 객체다 라는 뜻이고 이 DOM 토큰 리스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엘리먼트에 클래스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개는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A 띄우고 B 띄우고 C 이라고 한다면 이 각각의 것들이 클래스이고 이것들을 모두 담아놓고 담아놓은 객체가 바로 여기 있는 DOM 토큰 리스트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DOM 토큰 리스트는 유사 배열이에요. 그래서 그 클래스 네임들의 리스트를 배열의 형태로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DOM 토큰 리스트에 0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저장되어 있는 클래스 네임 중에 첫 번째 클래스 네임을 보여줍니다.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여기에 마크가 아니라 current라는 것을 줬고 제가 여기다가 1을 주게 되면 이 값은 두 번째 클래스 네임을 알려줍니다.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length, length를 하게 되면 현재 클래스 리스트에 담겨있는 클래스 네임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2를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열처럼 반복문을 통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겠죠. i는 0, i는 active, class list length i++ 하고 console.log active class list 그리고 i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액티브 객체가 가리키고 있는 엘리먼트의 클래스 네임의 리스트를 우리가 열거할 수 있게 됩니다. 보시는 것처럼 마크드 커런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만약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클래스를 추가하고 싶다면 아주 간편해요. 자, 액티브.클래스 리스트 하고서 add 저 클래스 리스트에는 DOM 토큰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가 담겨 있는데 그 객체는 add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important라고 하는 문자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의 클래스 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죠. 보시는 것처럼 important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. 만약에 important를 제거하고 싶다. 그러면 이번에는 remov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import라고 하는 저 클래스 네임은 사라집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실행할 때마다 import를 넣었다, 제거했다, 넣었다, 제거했다 하고 싶은 경우에는 자, token이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. 아, toggle. 그러면 toggle이라는 것은 on-off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없으면 만들어주고, 있으면 없애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게 toggle입니다. 자, 실행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important의 값이 사라졌다, 없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보통 이 클래스는 여러분이 어떤 DOM을 통해서 제어하려고 하는 엘리먼트들 중에서 이 제어 대상이 되는 것들의 집합, 그룹을 만들고 싶을 때는 클래스를 쓰죠. 또는
CS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엘리먼트들의 그룹들을 디자인을 바꾸고 싶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쓰는데요. 이 클래스를 제어하는 이런 것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DOM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제어해야 된다거나 또는 디자인적으로 클래스 네임을 바꾸는 걸 통해서 그 클래스 네임에 해당되는 어떤 디자인을 바꾼다거나 이런 실무적인 어떤 경험 또는 실무적인 피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낀 상태에서는 이 기능이 공감이 가고 아주 편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용법을 익히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분은 재밌을 거고 어떤 분은 지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뭐 어쩌겠어요. 공부가 재미있을 수만은 없는 거죠. 그렇지만 언젠가는 재밌어진다. 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식별자와 관련되어 있는 API들의 리스트를 살펴봤고요. 이 다음 시간에는 식별자 말고 엘리먼트 객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API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